발사를 앞둔 누리호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전까지 누리호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점검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하죠. 누리호를 지지해주던 이렉터가 분리를 시작했다면 발사 절차에 돌입한 것입니다. 발사 10분 전 사람의 손을 떠나 발사 자동 운용에 들어간 누리호. 누리호의 모든 상태가 정상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1단 엔진이 점화되고 추력이 300톤에 도달하면 마지막까지 누리호를 잡고 있던 하부 고정 장치의 해제 명령이 떨어지고 이륙하는 순간 누리호의 탯줄 엄빌리칼이 자동 회수되죠. 이제 우주를 향해 모든 힘을 쏟아내며 우리 눈에서 점점 멀어지는 누리호. 비행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8분. 탑재 중량과 목표 중량이 바뀐 누리호는 2차 발사 대비 세밀하게 조정된 시점에 1, 2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를 무사히 맞춰야 비로소 누리호 3단이 목표 고도에 차례로 위성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지난 1, 2차 발사와는 달리 총 8기의 위성을 분리해야 합니다. 위성을 싣고 비행하던 누리호 3단 로켓이 목표 고도와 속도를 달성하면 3단 엔진이 꺼지고 안정적인 궤도 비행을 하다가 가장 먼저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분리합니다. 분리된 주 탑재위성과 충분히 거리를 확보한 누리호는 이제 정확히 20초마다 한 기씩 위성을 사출합니다. 지난 2차 발사에서 성능검증 위성이 큐브 위성을 사출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위성을 사출하기 위해 누리호 3단에는 총 7개의 큐브 위성 발사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누리호에 탑승한 8기의 인공위성이 안정적으로 목표 궤도에 올라가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해주는 것이 처음으로 손님을 태운 누리호 3차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